뭐를 하지? 아이고. 지금 넘어질 뻔 하시면 안 돼요? 잘 기대고 있는 거예요. 그냥 경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. 아, 네. 저 보통 사람은 좀 확실히 다르네요. 다르죠. 예. 예, 그럼 저희 생활의 달인 계속 가야 되니까 계속 예. 한번 보여주시죠. 어떤 생활을 예, 하시는지. 한번 쭉 훑어보세요. 예. 한번 확인하셔야지. 예. 예.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. 아, 예. 예, 가겠습니다. 예, 아,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. 예. 예, 자, 가세요. 가겠습니다. 예, 예. 가세요. 됩니다. 예, 예. 아, 항상 저렇게. 어우, 점프. 뭐? 이 제가 따라가겠는데 사실. 근데, 어우. 야, 아, 대단하십니다. 진짜. 아, 정전이 캐릭터 잘못 잡았다. 뻗었어. 신이 이제 쥐내릴 것 같아. 또 오네. 예. 아, 예. 죄송한데 좀 뻗으신 건 아니죠? 아니요. 여기가 딱 포인트예요. 아, 이쪽. 예, 여기 굉장히 앉아보세요. 아. 저쪽에 보시면 저기 설산 보이시죠? 저 산 정상에. 아니 근데 조금 더 위에가 잘 보일 텐데. 아니야. 여기 굉장히 좋은 포인트예요. 예. 왜냐 아무나 발견할 수 없는 포인트거든. 그럼 계속 이동하시죠. 야, 아, 이동하시죠.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예. 이런 산을 걷기도 뭐. 힘든데 뛰어다니시니까. 그렇죠. 경치도 좋지만. 예, 아우 저희 일단 일어나겠습니다. 예, 저희는 예. 깜짝깜짝 놀래요. 예. 이거 방송 나가면 아, 시청자분들 좀 예, 아유,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. 하나, 둘, 셋. 아, 자. 아, 뭐 이렇게 물렁물렁하시네요. 아. 말 잘못해가지고 계속 뛰게 생겼네. 무진만 피해야지. 여기 가면 스태프 두 분이 포기하셨겠어요. 그냥 몸만 올라가도 힘들어 죽겠는데 한 손에 이걸 들고 가려니 제가 그렇게 올라가 봤어요. 죽겠더라고요. 그나마 남들보다 앞장서서 먼저 가서 찍기도 하고 카메라 감독님도 도와드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. 나무 위에 올라가서 부강 찍어야 돼. 왜 안 올라오지? 기다리고 있는데? 경철아! 어디야? 아! 아! 아휴. 여기 봐봐. 어때? 언제 거기 올라가셨어? 얼른 내려오세요. 내려오세요! 근데 중요한 거는 보영이가 저보다 먼저 앞에 가고 있다는 거. 그럼 가야죠. 보영아, 그 등산은 많이 해봤어? 아빠랑요. 그치, 많이 해봤지. 많이 산 처음 타는 사람 아닌 것 같아. 300. 오빠 장난치다가 못 올라가요. 힘들어서. 괜찮아. 힘이 엄청 많이 나와. 체력 있으니까. 난 아주 조용히 천천히. 천천히. 너무 힘들었어. 근데 산은 아빠랑 이제 좀 타보긴 했는데 그래도 올라가기 전에 오빠들이 다 청계산만 할 거라고. 근데 시작하자마자 좀 힘들더라고 숨이 차고. 근데 서건 오빠가 얘기라고 페이스 이동은 안 된다고. 그래서 열심히 그 발에 맞춰서 호흡을 고르면서 가기 시작했어요. 그랬더니 좀 괜찮아지더라고. 일단 산에 올라갈 때부터
저는 보영이 걱정밖에 안 했고 보영.